고 김영삼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가 어제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. 김 전 대통령과 60여 년을 함께한 손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조희영 기자입니다. 고 김영삼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가 어제 오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. 향년 95세입니다. 손 여사는 숙환으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. 코로나 폐렴 앓으시면 상당히 전신적으로 약해지십니다. 그런 상태로 좀 끌으시다가 오늘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경남 김해 출신인 손 여사는 이화여대 재학 중인 지난 1951년 동갑내기였던 김 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. 65년 동안 배우자로서, 정치적 동반자로서 고락을 함께했습니다. 손 여사는 집안에 찾아오는 정치인과 손님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며 상도동의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.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영부인으로서 조용한 내조를 펼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.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평소에도 나한다촌이라든지 영농원, 고아원 그런 소외된 계층 여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. 김 전 대통령은 손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게 50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사람과 결혼한 건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요. 윤석열 대통령은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는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.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손여사가 떠났다며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.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8시입니다. 손여사는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.